포커의 털 시간인데요. 제가 오늘은 이렇게 미치를 안 했어요. 여러분하고 함께 미치를 해보려고 미치를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을 묻히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. 요즘 이제 곧 있으면 봄도 다가오고, 시중에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후리지아 꽃 아시죠? 후리지아하고, 그 다음에 후리지아하고 잘 어울리는 게 뭐니 뭐니 해도 안개꽃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안개꽃을 그려보려고 해요. 좀 제가 물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, 이렇게 물칠을 했다는 것은 좀 수채화식으로 그린다는, 이야기가 되겠죠. 색감을 섞어서 지금 저는 붓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겉바탕에 붓터치를 좀 이렇게 물과 함께 지금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. 뭐,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최상의 좋은 그림법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그리려면 어느 사람이 그리는 것을 보고 아, 저렇게 그리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배우는 거죠. 예, 저도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아,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. 더 뭐, 되게 멋있게 나오네. 이런 거를 느낄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다 보면 재미도 이렇게 갑니다. 물감놀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. 자, 이렇게 또 해서 지금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물감을 제가 색감을 이렇게 빼내고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지금 이렇게 하얀 색감이 나타나고 있죠? 신기하지 않나요? 저 이런 거 보면 막 신기하던데. 재밌어요, 이렇게. 물감이 붓으로 쏙 빨아들이는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찍어줌으로써.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찍어주고 있겠어요? 뭘 나타나기 위해서? 본인도 안 지치고요.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재미를 느껴야지 지치지가 않지. 내가 재미를 못 느끼고 무슨 일이든 하면은 빨리 지치게 돼 있어요. 지치고 오래 못 가고. 그러기 때문에 그림도 가끔씩은 참 유치하지만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그럴 만한 이렇게 소재감이라든지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재밌습니다. 붓이 물감을.
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인 곳에는 이렇게 하얘집니다. 누르고 있으니까 어때요? 더 많이 빨아들여지죠? 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.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좀 퍼집니다. 이렇게 돌려주면. 이렇게 돌려주면. 이거는, 물감이 마르기 전에 이런 걸 해야지 됩니다. 물감이 마른 상태에서는 이게 절대 되지 않아요.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걸 보면 이렇게 색감이 자연스럽게 퍼졌거든요. 이게 지금 다 말른 상태입니다.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거예요.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후리지아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후리지아 꽃을 잘 그려야겠죠. 해야지 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는 레몬색으로 먼저 후리지아를 그리겠습니다. 자, 후리지아 그릴 때는 쪽 척이랑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. 튤립 그릴 때 이렇게 튤립 그렇게 그걸 응용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. 이렇게 돌려주면은 후리지아 두 잎이 됐잖아요. 옐로우색을 좀 섞어볼까요? 그러니까 세 네 가지 색으로 표현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덮였습니다. 후리지아가 지금 이렇게 덮여 있죠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후레시아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떨어져서 있다고 표현을 하시면 좀 조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
지금 이렇게 후레시아를 지금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꽃대를 그려줘야지 돼요. 꽃대. 대를 그려주면서 줄기까지 그려줘야겠죠? 후리지아 줄기는 곱게 뻗어 있지가 않고 약간의 구불구불합니다. 하이라이트, 중요한 부분에 있는 꽃들만 골라서 이렇게 꽃대를 그려줍니다. 이게 또 꽃대를 그려주는 거는 하이라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, 지금. 여기에 보이는 몇 개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분짓기 위한 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꽃들만 선별해서 해주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안 말라서 접근하기가 좀 그렇네요. 여러분들은 좀 말른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. 저도 물론 말른 다음에 하면 더좀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겠죠.
때를 해주면 꽃이 구분이 가요. 이렇게. 확실히 구분이 가세요. 이렇게 봐서 아, 꽃이 좀 구분이 안 간다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린 사람은 아, 어디 부분이 끝난 부분이고 어디까지 했는지 알지만 그냥 보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. 이 프리시아 꽃 잎이 어떻게 생겼나요? 이것도 보면은 난초처럼 생겼어요. 잎이.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또 가려지겠죠. 이게 지금 유화천이기 때문에 잘 표시 안 나면 한 번 더 이렇게. 여기도 위에도 어차피 줄기를 가리게 돼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겹치는 부분도 표현을 해주면 좋지. 이렇게 나오게. 그림 그릴 때, 이 난초 잎 그리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. 맞추기가.
그냥 우리가 그리는 잎사귀하고 틀리기 때문에 손목 조정도 해야지 되고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한 그 물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좀 예상을 해야지 되고요. 좀 그래요. 그래서 이 공부를 이 팔목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. 아까하고 훨씬 달라졌죠. 난초 잎이 은근히 인테리어 하는데 무엇을 뽐내준다 그럴까요? 잘만 그리면, 잘못 그리면 좀 지저분할 때도 있는데, 잘만 그리면 아주 이걸로 인해서 그림이 풍부해집니다. 풍부해진다는 것은 그림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. 이 난초잎으로 인해서. 그리고 색감을 어떤 색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이 난초 잎이 아주 근사한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. 조금만 더.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포인트적인 부분에 하얀 부분 그 옆으로 해가지고 포인트적인 부분에 화이트하고 약간의 옐로우 그린색을 섞어서 해주면은 더 예쁜 안개꽃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쵸.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. 꽃을 넘어서서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어요. 하얀색 부분을 남겨놓은 그 부분에 가서 톡톡 찍어주시면 돼요. 꽃 위에도 안개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꽃 위에도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. 너무 많이 꽃 위에 찍어주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하시지 마시고 하얀색을 느끼려고 하얀색 부분을 그렇게 콕콕 한 거거든요. 그래야 좀 자연스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것도 안개꽃을
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에요. 안개꽃을 정말 정성 들여서 안개꽃처럼 정말 그려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개꽃을 표현해도 예, 안개꽃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안개꽃 그리는 거에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방법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. 진짜 이렇게 안개꽃 하나로도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가 보이죠? 향내라도 좀 맡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계속 봄을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에 벚꽃을 그렸고 이번 시간에는 후리지아 꽃을 그렸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또 봄을 기다리면서 무슨 꽃을 그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요.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